트위스트인데요. 누구나 다 아시는 대표적인 뭐 엔터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네네. 일단 뭐 최근에 뭐 신과 함께 2가 또 개봉되면서 전일 900만을 달성했다고 하네요. 네. 그래서 그 소속 배우인 주지훈과 뭐 김동욱이 뭐 신과 함께 1에 이어서 2까지 출연하면서 지금 1000만 고지가 눈앞에 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방탄소년단에 대한 호재도 있는데 그 지난 2월에 키이스트가 일본 자회사인 디지털 어드벤처와 방탄소년단이 전속 계약을 하면서 8월에 컴백을 앞두고 있고 11월 일본 돔투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내 한류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 꾸준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없는 좀 약세 시장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시장에 좀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경향이 네. 있어가지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지금 위치가 있고 앞으로 상승을 했을 때 이게 높게 안 보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3,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한 목표가 15%, 13% 정도의 목표 수익을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3,000원까지는 목표가가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도 1.3% 정도 상승 중인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은 그 앞으로 단기적인 최소 10% 이상 목표 수익이 달성할 것 같습니다. 네.